사실상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뭐야? 뭐 만드는 거야? 오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바나나랑 견과류 넣고. 아, 맛있지, 맛있지. 네. 오늘은 대망의 양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이 있는 날. 아, 필기. 이 날이. 근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아니야. 공부를 다 해놓은 거지. 아니, 저번에 보내더니 집에 봤네. 봤어요. 저 양식조리사 자격증이라고. 미친 양식조리사가 돼요. 올해는 정말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빙구주젓, 빙초산, 구연산, 주석산, 젖산.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네. 최근에 어떤 일에 이렇게 열의를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 끝나고 나서 30분, 뭐 2시간, 뭐 인강 듣고 외울 거 외우고 요약 정리하고 졸업 이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려워. 진짜 어렵다. 어지러워, 매스꺼워. 어젯밤은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 전날 공부를 10시간 넘겼어요. 10시간? 진짜? 전날이잖아. 이게 수능보다 몇 배는 긴장한 것 같아. 너무 긴장된다. 맛있겠다. 아니 아보카도가 머리에 그렇게 좋냐. 공부 안 하는데 당일날 진짜 미신 다 믿잖아. 내가 저 재수했거든. 수능 당일날 호두 먹고 점심시간에 배탈 났어. 생 호두를 너무 많이 먹어, 진짜로. 호두가 기름이 난 그래서 재수했다고 생각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때 간결하게 먹고 좀 더 보지 않을까, 책을. 맞아. 맞아. 이런 시간에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아, 맛있겠다. 잘했네. 저게 왜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못 보는 시험이에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아니, 필기 그럼 예를 들어 100분이 보시면 한 몇 프로 몇 명 그래 합격률 30%. 엄청 어렵네. 필기가? 네, 그렇네. 30-40% 많이 떨어지네. 아, 오후 1시. 1번이 정답이고요. 놓치면 안 되겠죠? 1.8mm에는 1.8이니까 250mm에는 근데 인강을 왜 빨리 감기로 듣고 있어?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서 더 빨리 들어도 들려요. 아, 약간 랩 가사 같은 거. 그냥 랩 가사 같은 거야. 아, 그럼 공부 많이 했네. 오, 진짜 안 들리네. 의약품 제외한 모든 것. 다 아는 거야. 영상도 많네. 이게 진짜 나쁘죠. 진짜 문제 엄청 어렵다. 어려워. 2번. 정답은 2. 프라이머스 아닌 3번. 다음 중 카드뮴 2번. 중금속 물질은 정답은 2. 카드뮴 해설. 3번. 4번. 여유있다, 여유있어. 너무 쉽다. 마지막 기출 보건 문제. 제발 80점만 넘자. 아, 문제가 많네. 아, 그럼 다 못 푸는데, 끝까지. 기출을 많이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거침이 없네, 체크에. 그러네. 신경도. 알리신. 아까 싶은데. 마늘. 비상식. 야, 그래도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네. 맞아. 나는 오래 있어. 집중도가 좋아. 현실 사용하자면 70% 아닐걸. 오케이.
1342 1342 1432 1434 3 4 5 어싸 개꿀. 어? 왜? 틀렸다 하나. 아이씨 이 하나 틀렸다고 하네요. 시험날 이런 애들 제일 꼴보기 싫다니까. 막 이런 애들 막 제일 크게 울잖아. 저네들이 와서 아침에 맞아. 공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잤다고. 가방 열고 시험지 이렇게 넣잖아. 맞아. 막 이렇게 넣고. 진짜 화가 나. 꼴보기 싫다. 3, 4, 2, 1, 2, 3, 4, 5, 5, 6, 7, 8, 9, 10, 11개 합격이 그럼 몇 점이죠? 60점. 이 정도면 합격이네. 거뜬하게 합격이잖아. 저는 이거를 합격을 자신 있고 없고 떠나서 저는 해야 돼요. 제가 주위에 뭐 하냐 그러면 아, 나 공부해 이러면서 마다했던 약속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안 하고 떨어지면 몰라. 했는데 떨어진다? 이거는 자기 효능에 대한 굉장한 추락이죠. 아닌 것은... 아, 문제 좀 읽자, 제발. 정신 차려. 아, 열심히 한다. 붙겠다, 이거는. 아, 진짜 떨어지면 안 돼. 진짜 열심히 했다. 합격! 티 씻고 나가야겠다. 아, 좀 서둘러야겠네. 비나이다. 머리 감으면 어떡해? 머리 감으면 안 돼? 아 시험 날 머리 감으면 안 된단 말이야. 머리 감으면 안 돼? 아 그러면 머리에서 지금 지식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래서 머리 감지. 올해도 틀렸네. 속옷도 깎으면 안 돼. 맞아. 속옷도 갈아입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야 여유 있다 이날도 그냥 루틴대로 다 하네. 시험 당일날 저걸 하고 있다고? 저거 계산해서 일어났잖아 저 시간. 내가... 어머머 얘 좀 봐 어머머. 난 내가 더 떨려. 어 시험 볼 때. 먹어줘야지. 그치, 이빨에 달라붙어가지고 집중 안 되겠네. 네 거 아닌데? 안 바꾼 거야? 왜 아빠 합격하세요 해줘. 아빠 합격하세요. 아빠 합격하세요. 갔다 올게. 요즘 조용하네 오늘. 합격하세요. 눈치는 있다. 붙으세요 해줘. 이런 날 괜히 건드리면 안 돼. 합격갈창. 네. 합격갈창은 뭐야? 갔다 올게. 근데 너무 여유롭다. 보통 나도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진짜 필요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갔어. 여유가 있어. 어머 셀카도 찍는 거 봐. 어머 어머. 아, 이거는 붙겠다. 날 좋네. 모담노트, 야, 이 모범생이네. 모담노트 제일 효과 많이 봤어요. 여유, 여유. 진짜 여유 있다. 전교 수석들이 저래. 맞아. 진짜 잔고요? 왜, 뭐요? 왜? 지났다, 지났다. 신분증. 뭐? 어? 신분증? 뭐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그럼 어떡해? 그럼 시험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하거나 조금 문제 틀린 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내가 계획한 상황대로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저거 할 시간에 신분증이나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오늘은 되는 날이다. 막 에코백 챙기고 엽도 하나 먹고
합격갈창. 신분증. 이러면서 깼어요. 신분증. 신분증. 뭐 가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졌지. 저는 뭘 안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숟가락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샴푸가 한 번도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떨어졌으면 어떡할까요? 떨어졌으면. 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이 긴장감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한순간에 바로 매니저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죠. 갖고 왔다. 그 성수동에서 휘영동까지는 그나마 가깝잖아요. 지금 SM에 신분증 있어? SM에 여권이 있으니까 저희는 비자 이런 것 때문에 여권 우리 진짜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 여권 회사에 있어 나도. 너무 여유 있다 했어. 아 나 진짜 이런 적 처음인데. 어디 가서 파우제라고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신분증도 안 챙기면서. 에이, 나도 신분증은 챙겼다. 그럼. 시험은 못 봤지. 아보카도 썰 시간에 그거 그러니까. 챙겨야지. 나 소문자 제이로 불러줘 이제. 우와 멋있다. 국가 자격 시험장. 어 10분 남았어. 어떡해. 미쳤어 진짜. 아 지겨워. 아 못 살아. 어 긴장되겠다. 어쩐지 아 운수가 좋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 막히면 끝이에요. 미치. 아 안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 먹었네. 저럴 때일수록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돼. 아, 그 순간에 정말 스스로한테 마음속으로 쌍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커피 내려. 알도 없는 안경 챙겨. 너무 스스로를 자책했죠. 바보 멍청아. 공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못 보게 생겼다고. 아, 미치겠다. 아니, 무슨... 이 알도 없는 안경 챙길 시간에 신분증 챙길 거. 그런 거 안 챙길 시간이 어딨냐고. 왜 이렇게 패셔니스타로 하고 왔어? 튜닝이랑 이거지. 어 저건가? 아닌가? 어, 왔다. 아닌가? 아,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때 만약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은근히 마음 편한 거 알지? 아, 난 절대 안 돼. 왔어! 오, 언제 내렸어? 나 왔다. 근데 언제 내렸어? 땡큐. 뛰어. 고. 고마워, 하리마. 저 매니저한테 진짜 크게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아, 미치겠네. 5분도 안 나왔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다. 그리고 여기 되게 삭막해. 삭막하지? 어. 시험장. 얼굴에 하기 싫었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섞어서 내는가 봐요. 한 문제 붙들고 거의 한 5분 넘게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야 돼요. 어찌해야 되나? 야, 무슨 뭐 타로도 아니고. 야, 넌 나보다 크지 마. 그걸 갖고 들어가. 아니, 형은 그냥 쌀을 들고 가. 아니. 쌀도 괜찮고. 앞뒤에 앞뒤로 문제는 풀었을 거 아니야. 그 문제를 빼고 앞뒤는. 그럼 규칙을 찾아야 돼. 넌 진짜 힙합하기 잘한 것 같아. 넌 진짜 힙합하기 잘한 것 같아. 진짜? 아니, 절대 시험 보지. 규칙이 있어. 거의 뭐 무속인이네, 무속인. 엄마. 어. 나 안 된다. 어? 아 진짜. 에이. 장난치네. 돈이 장난이야. 안 된다. 아 진짜.
그 시험 어려운가 봐. 뻥이지 합격했지. 뻥이지 합격했지. 봐봐 이렇게 난 심리를 파악해버린다니까. 저는 심리 안 나와. 심리학자 나셨네 그냥. 야, 난 거짓말인 거 단번에 알 수 있었어. 몇 점? 75점. 우와 60점이 커트라인인데. 네 진짜 커트라인 75점. 뻥이지 합격했지. 누구세요? 아, 감사합니다. 병원에 이제 동료분들이 나 몇 년 만에 뭐 이런 거 합격해보네. 잘했어 잘했어. 그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근데 어머님도 수험생 아들 둔 거 되게 오랜만이셨을 거 아니야. 고마워 엄마. 머리 줘서 고마워. 뿌듯하네. 사랑해 엄마. 너무 좋아하네. 데뷔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기분 좋아. 당분간 발 뻗고 자겠구먼. 아 날이 너무 좋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여보세요? 아빠. 왜 됐어? 어해 될게. 다 얘기했구나. 얘기했지. 엄마한테는 떨어졌다 하니까 엄마 진짜 떨어진 줄 알더라. 나는 우리 아들을 잘 알지. 공부 잘하니까 가족 분위기도 좋네. 어레나 팍 뭐하고 있어? 나? 방귀 청소하고 있는 거야. 누나 나 시험 붙었어. 진짜? 어. 누가 울리는 거 봐. 대박이다. 누나 그거 한다며 하고 있다며 그거. 나 이제 6일 날 시험이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뭔 자격증? 그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맞아 그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시험을 봐요. 이번 주? 이번 주네. 슬긴 이런 거야 이거 누가 높게 뜨나 이런 거. 아 와인 따를 때. 나 맞춰야 되지 않나? 기네스북이 하는 거란. 기네스북이 아니야. 저는 이제 포도 품종만. 품종. 피노누아의 특징 얘기해봐. 피노누아의 특징은 포도 껍질이 얇고 산도가 높으며 탄닌이 적은 편이다. 뭐야 담배? 내가 소믈리에냐고. 야 뭐야 그러면 합격했으면 합격통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한번 먹어야지. 그러면은 축하주를 가져가겠다고. 누나도 그거 잘 공부해서 돼 합격. 아유 알겠어 너무 부럽다 축하한다 야. 고마워. 뭐하니? 나 지금 경락받고 치료. 전화 다 돌렸네 진짜. 다 저 기분 좋다는 거거든. 저 기분 좋아. 나 됐잖아. 됐는데? 야 아무튼 축하한다. 고마워. 바쁘냐고. 오늘은 좀 바쁘네. 시험 오늘이었는데 나 합격했지 않나? 무슨 말투야 저거. 야 축하해. 고마워.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저 엄마처럼 열심히들 살아. 난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행운이 맨날 누워있어요. 진짜? 저 병약한 귀여움이 매력이야. 지금 전화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약속을 다 마다하고 공부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서 알려줘야 돼요. 됐다고. 회식 자리도 일찍 가더라. 그럼 그때도 공부한다고 일찍 갔잖아.